첫 번째 북송을 당하고 그 무서운 지옥을 직접 경험하고도 반드시 탈북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. 제일 궁금했던 얘기는 그 여기서 이유가 없잖아요.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갔을 때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. 23살에 딸을 낳았었고요. 갓 젖먹이 아이를 놓고 북송이 됐습니다. 정말 조그만 아기를 놓고 북송이 되다 보니까 감옥에서 대장금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이제 들을 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의 딸이 장금이처럼 엄마 없는 아이가 돼서 그렇게 살겠구나, 정말 고달프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. 힘들게 힘들게 그 딸이 있어서 제가 살아서 그 긴 시간을 버텨냈고요. 교도소에서 출소 전날부터 저는 동선을 짰습니다. 제가 있던 교도소에서 두만강 연선까지 걸어서 4시간입니다. 이제 고향으로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딸 아이, 6살이 된 딸 아이를 만나려고 바로 두만강을 향했습니다. 두만강을 건너서 바로 아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. 마마 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시댁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도 못하고 저는 잡히고 맙니다. 복성이 돼서 또다시 이제 그 감옥행을 해야 됩니다. 아, 이제는 나는 죽으라는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. 그런데 제일 제가 속상했던 게 짐승도 자기 새끼와 함께 사는데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낳은 아이의 얼굴 보는 게 기적이 필요합니까? 나한테 왜 이럽니까? 나는 살려달라는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.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.